3성을 이루고 있는데 정 가운데에서 약간 위예요. 아직 이따 너무 늦어서 이따가 옹대상을 리도 이거 설명하고 이따가 샹젤리제에서 걸어봅시다. 우리 샹젤리제에서 점심 먹을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나 거의 다 예약해놨어. 그리고 걷자고. 시간 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파리는 팔각형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정 가운데서 약간 위에 있어.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비슷해. 응? 그래서 오빠 옛날에 그 좋아하던 여자 있잖아. 소피 마르소. 남자들의 로망이었잖아. 동양적인 여자 뭐 했던 소피 마르소. 프랑스 여자잖아요. 이 파리가 요만해. 얼마네? 동서로 12km, 남북으로 9km밖에 안 돼요. 아니 20리? 36개? 파리가? 아니 진짜요? 네. 루브르공, 샹젤리제, 똥꼬드, 개선문, 뭐 오르세, 노틀담 다 있는 여기가 요만해.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 뭐 한다 그랬어요? 유람선 탄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옷을 얼마나 많이 입고 왔는 줄 알아요? 패딩 잠바 두 개, 내복 두 개, 장갑, 목도리, 그리고 지금 무스탕까지 입고 왔어. 왜? 여러분하고 같이 타려고 배를. 나만 타요, 가이드 중에서. 1200명 타. 자유석이야.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알아.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거. 파리가 왜 이렇게 조그매? 봅시다. 얼마나인가. 이거 보여주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파리에서. 느낌만 봐, 느낌만. 뒤에도 보이라고 내가 이렇게 그려왔어. 보여요? 빨간색으로? 동, 서로 12km, 남, 북으로 9km. 가운데 파란색 클럽. 보여요? 파란색 뭘까? 맞아, 선생님 왔다 갔다 그랬지? 어쩐지 그 어려운 강 이름을 다 외웠어. 빨간색을 막 달걀을 옆으로 눕혀놓은 모습이야. 강이야, 강. 세느강이라 그래요. 세느강. 이따가 여기 보일 거예요. 여러분 보면 깜짝 놀라요. 너무 귀여워서. 천개천만해. 근데 이번에 왔더니 아침에 어저께 만났잖아요. 막 선생님 아침에 바쁜데 자 여러분 저기 뭐 곤돌라 타실래요? 무슨 뭐 수상택시 타실래요? 뭐 이런 얘기 막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서 안 한다 그랬어. 해야 돼. 봐야 돼. 유럽에 와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게 여긴 다 중세 도시라서 그냥 안 하면 밖에 겉에 껍데기만 이렇게 수익딱 보다 가요. 다 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개를 구석구석구석 봐야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어느 나라든지 물이 있어야지 도시가 발달해요. 그래서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부산에는 낙동강이 있어요.